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 지원한 임실군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마을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길잡이가 될 정읍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방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실군은 오늘까지 사흘간 12개 읍면 263개 마을을 돌며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며 첫날 8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임실군은 자가검사 키트 3만 개를 구입해 방문 검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구룡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과 교육장, 단기 체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 등이 이뤄집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갈등관리 교육을 병행하면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정보 교류, 실습 노량 체험 등 귀농귀촌의 거점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 120 민원봉사대가 올해 100여 개 마을을 순회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120 민원봉사대는 매주 화수 목요일에 마을 한 곳을 선정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전기, 가스 점검과 이동 빨래방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제시가 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독립, 민주, 국가유공자 1,200여 가구의 명패를 달아준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전상군경 유족 등 196명의 자택에도 명패를 겁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